서울중앙지검 항명 갈 때까지 간 윤석열의 끝이 보인다. 과거에는 여러분들 서울중앙지검과 검찰총장은 하나였죠.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들이 들이받았습니다. 그 들이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찰 지휘부, 즉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서울중앙지검의 한동훈 사건을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황이 이거야.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장이 접수돼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갑자기, 아이, 뭐, 이 사건이 우리 뭐, 검찰이 수사하는 게 이게 적절한가? 어? 그러면서 윤석열이 갑자기 검찰총장으로서 이 사건의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면서, 뭐 이런 사건은 뭐 전문 수사단이 외부 인사들이 좀 하는 게뭐 자기는 뭐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을 제동을 걸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을 제동을 걸면서 수사 자문단을 소집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의 일선에 있는 부장검사들이, 아니,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어제, 저 전문 수사단, 우리가 수사하고 있으니까 전문 수사단 소집을 중지해달라고 하면서 대검에 공문을 보내요. 아주 이례적인 거죠. 검찰총장이 전문 수사단을 만들자고 하니까 중앙지검에서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검찰총장이라도 이건 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공문을 보내요. 그랬더니 공문을 보내면서 중앙지검이 특임검사의 준하는 독립성을 요구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태까지 특임검사는 많이 있었죠. 우리가 그랜저 검사, 그 다음에 진경준 전 검사장 넥슨 뇌물 사건 이런 거할때 특임검사는 상급자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아요. 이 특임검사 제도가 왜 좋은 거냐면요. 특임검사는 상급자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결과만. 결과만.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특임검사의 준하는 독립성을 달라라고 하니까 윤석열이,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전문 수사단을 꾸려갖고, 그러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도 전문 수사단의 어떤 인력을 참여해라. 대검과 수사팀이 각각 자문단 후보를 추천해달라라고 하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싫어! 우리는 안 해! 그랬어요. 우린 윤석열 총장이 말도 안 되는 거왜 자꾸 자문단을 만들라고 하냐라고 하니까, 그럼 니들이 지금 어떤 자문단 참여에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아, 우리가 수사하는 사건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면서 싫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수사팀의 참여 거부로 결국은 윤석열이가 대검, 즉 대검에서 추천하는 인사만으로 전문 수사 자문단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이상하죠? 검찰총장이 하나의 사건에 이렇게 깊숙이 하나하나 개입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안 그래요? 검찰총장은 균형적인 감각을 잃지 않고 보고를 받고 하는 건데, 유난히 한동훈이 사건에 대해서 방어막을 치고 대검 감찰부를 처음부터 배제시켰고,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채널A 압수수색 당시에는 그 압수수색했던 수사팀을 공개적으로 질책을 하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한판 붙었고요. 그 당시에 구속영장 소환, 한마디로 그 구속영장을 한동훈에게 쳐야 된다 했더니 못 치게 하고요. 자문단을 회부하고 독단으로 결정을 하고요. 자문단 구성 강행도 그렇고요. 이게 주요 국면마다 윤석열이가 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결국 윤석열이가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공정성이 전혀 없죠. 정말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요, 국정조사 사건이야. 내가 보면. 특검이나 나중에 공수처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는 법사위에서 이거는 국정조사 1호 사건이야, 내가 보면.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단체로 특임검사의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원하는 이런 맥락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하고 검사의 중대한 범죄 혐의를 수사할 때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최종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면 되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 이목을 끄는 검사 비위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동훈이라는 검사장급 고위직이 관련되어 있기 사건이고 검찰총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야말로 특임검사에 준하는 어떤 독립성을 현재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 저는 왜 그렇게 윤석열의 한동훈을 감싸나 두 가지로 심층 분석을 합니다. 첫째, 윤석열이 검찰총장인데 여태까지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직을 하면서 검찰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렇죠? 오히려 검찰을 위기에 빠뜨렸다라는 게 일선 검사들의 생각이겠죠. 모두가 윤석열의 측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저 윤석열 자꾸 지 측근 챙기다가 우리 검사들마저 단체로 싸잡아서 욕먹게 하고 지금 이게 무슨 사태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윤석열을 비토하는 검사들이 많이 많이 생기게 되죠. 거기에다가 윤석열 최측근이었던 한동훈마저도 윤석열이가 지키지 못하고 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고 결국은 윤석열의 최측근 한동훈이가 수위를 잇거나 기소가 된다 그러면 정말 윤석열은 여태까지 보수 노릇을 했는데 검찰들 측근들 입에서 뭐라 그러 결국은 윤석열 자기 식구 하나 챙기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난리를 펴갖고 검찰 공수처 설치되고 수사 검경 사건 조정된다 모든 비토는 윤석열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하나는 첫 번째는 윤석열 자기 식구를 결국은 측근들이 다 떠들어져 나가게 되면 사실상 지금도 식물총장인데 그나마 윤석열 측근이라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아 윤석열 옆에 있다가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면 선을 긋겠죠.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윤석열이가 저렇게 한동훈을 감싸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동훈이가 결국은 특검에 준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휴대폰 포렌식이나 이런 것들이 검찰총장이 모를 수가 없어!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을 한동훈이가 윤석열과의 저런 가까운 관계인데 저는 윤석열이가 모를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도 이 사건을 막아야만 한동훈이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가 본인도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을 확률이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어떤 뭐 소신, 강단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윤석열답지 않는 스스로가 여태까지 살아온 검찰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의 최측근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감싸는 게 아니라 윤 총장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언론에서는 계속 윤석열을 뭐 대선 후보니 뭐 이렇게 띄워주고 싸우고 있죠. 저는 언론이 윤석열을 대권 후보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윤석열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렇죠? 현재 검찰총장 임기가 1년도 더 남았는데 그런 검찰총장을 자꾸 대권 후보에 올리는 언론들이 있다는 것은 윤석열이가 옷 벗을 때가 됐으니까 윤석열이가 옷을 벗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치권으로 끌어들여갖고 대권 후보 없는 보수 수구 세력들에게 영웅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저쪽 수구 세력들에게는 대권 후보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지지를 못 났으면 현재 검찰총장을 대권 후보로 띄우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저는 오늘 아까 아주경제의 김태형 기자도 말씀했지만 검찰이 조국 장관에게 한 짓은요. 이거는 진짜 한 가족을 살육한 거예요.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이나 그의 따님 조민 씨나 그의 아들까지 사실 잘 견디고 참아서 그렇죠. 저는 그분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저는 정말 누군가가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언론과 검찰이 살인행위를 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한 가족에게 그런 사건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표창장, 사모펀드, 결국 이분들 다 무죄 받으면 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그걸 견뎌냈던 조국 장관님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그 가족들 얼마나 아팠겠어요. 윤미향 씨 죽이는 거 봤죠? 윤미향 의원님을 공격하는 거, 정대협을 공격하는 것도 봤죠. 언론은 검찰보다 더 악질이에요.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검찰보다 더 악질은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금 많이 과거에 비해서 언론의 힘이 약해졌지만 아직도 그들은 언론은 정의의 심판, 검찰은 정의의 심판자, 언론은 진실의 펜대라고 본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게 아니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특히 민주진영에게 가혹한 기사를 써대고 그들의 펜대는 선이 아닌 악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국본을 음해하고 개국본에 대한 음해와 허위 기사들이 난무하고 보이스피싱 당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저런 행위, 우리 개실장님이 만약에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면 그들은 살인자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악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피해자를 더 한 번 죽이려고 하는 저 언론들, 더 이상 용서가 안 됩니다. 반드시 검찰개혁, 그리고 민주적 법적으로 통제장치가 필요한 언론이야말로 반드시 민주적 법적 통제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은 언론이 없습니다. 진짜 용서할 수가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저렇게 검찰과 언론이 같이 합작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잃었죠. 노회찬 의원을 우리가 잃었죠. 얼마나 더 잃어야 됩니까? 너무 어려워요, 언론계요. 검찰은 우리가 단일 목표라도 있죠. 언론은 숨어서, 그렇죠? 언론들은 숨어서 조중동의 기사를 마구마구 퍼뜨리고 이럴 때 언론개혁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 공중파를 살리는 거예요. MBC, KBS만 대대로 보도를 하고 바른 정론 평가를 해주면요, 종이 외구들 쪽도 못 씁니다. 그렇죠? 이번에 채널A 사건도 공중파인 MBC에서 터뜨리니까 그 파장이 큰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 총수에게 그 사건이 들어와도 MBC에서 터뜨리게끔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레기들 죽이는 가장 단순한 법은요, 공중파가 진짜 정의의 편에 서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언론을 신뢰하지 않아요. 공중파의 파괴력은 정말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MBC, KBS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날 대한민국 언론이 그나마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MBC는 그나마 많이 돌아왔는데 KBS도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공중파는 공중파에 맞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무리 조중동이 날조된 기사를 해도 공중파에서 조선일보의 이런 허위기사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논평 한마디만 해줘도 많은 사람들은 아, 조선일보가 저런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가짜뉴스의 진앙지입니다. 저는 조중동은요, 대한민국의 악의 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가짜뉴스의 진앙지고 그들은 기사로서 사람도 죽이는, 그리고 죽음은 그만이지.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국 장관과 그의 정경심 교수, 그의 가족들에게 써냈던 수백만 건의 기사들, 법정에서 지금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의 논리 대결을 하고 이런 공판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지네가 마구마구 죽일라 그래도 그나마 버티면서 견뎠던 우리 조국 장관님과 그의 가족들, 그러면 수사 상황만 여태까지 보도를 했던 언론들, 재판 상황도 중계를 해야죠. 재판 상황도 낱낱이 적어야죠. 아니면 말구식의 이런 거지 같은 글들은요, 이거는 기사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칼을 쥔 강도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게 정정보도 요청. 벌써 사람은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우리는 몇월 며칠자 기사에 대해서 정정합니다. 한마디면 끝이에요. 이게 언론의 책무입니까? 이미 사람들은 벌써 다 죽어져 있는데 자기네들은 몇 달 지나갖고 정정보도 하나 내면 되는.
정말 우리 사회 악 조중동은요, 이런 조중동과 같이 사는 세상은요, 정말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고 그들의 힘을 반드시 약화시켜야만 아무리 조중동이 떠들어도 통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게 결국은 언론개혁의 마지막 최종 목표 같아요. 조중동은 사라지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들이 말을 외면하는 시대가 왔을 때 진정한 언론개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화이팅 해주시고요. 한동훈 검사장의 사건은 정말로 특임검사의 준하는 독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결국은 이성윤 검찰 중앙지검장과 결국은 윤석열이가 검찰 하나도 지금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과 지금 두 번째 붙는 거거든요. 첫 번째 채널A 압수수색 때, 두 번째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과 이번에 어떤 뭐 전문 뭐 수사 전문단을 뭐 만들면서,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은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고 윤석열은 끝이 보이는 정말 진흙탕 싸움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성윤 지검장 그리고 소신 있는 서울중앙의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에 계시는 부장검사님들 반드시 독립성을 보장받고 한동훈 그리고 채널A 사건 끝까지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추미애 장관님 힘내시고요. 추미애 장관님은 저런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 질 떨어지는 얘기, 아주 뭐 저급한 얘기, 그들이 들을 때는 질 떨어지고 저급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누구보다도 시원했고 대한민국 문민 법무부 장관으로서 꼭 필요한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님 SNS에 많은 응원글 써드리고요. 추미애 장관님에게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쓰러지면 또 안 되죠. 그 다음 법무부 장관 누가 하겠습니까? 추다르크 진짜 진명목을 볼 때까지 검찰개혁 국회와 함께 헤쳐나가기 바랍니다.